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27일 오늘 시장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 주까지, 또 오늘도 빠짐없이 핵심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이 좀 보였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폭이 좀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뭐 수급적인 분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발생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수 있는 공매도, 그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이런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 또 보는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FOMC 회의, 그리고 27일, 28일 양일간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일부 매도가 나왔던 부분도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불확실한 부분 자체만 좀더 걷어낸다면 다시 한번 더 이런 유동성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관련된 내용 한번 더 짚어볼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오늘 철강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화학주를 보면서 우리가 화학주, 중소형주, 개별주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상대로 흘러갔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코 현대제철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다른 여타의 중소형 개별적인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전일 공부했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예상과 맞게끔 시장에서 철강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또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내용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리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금요일은 주식 투자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 6시에는 또 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내일장 추천주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일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하는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은 입소문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신 지금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짚어볼 텐데, 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내용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기 전에 수급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SK이닉스가 전일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여내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제철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카카오, 하이브, 롯데케미칼, 풍산, 신한지주, 한국전력 순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항상 이런 외국인들이 실적 발표 전에는 많은 매수를 보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로는 매수가 조금 뜸한, 오히려 차익 매물을 좀 뱉어내는 모습들을 연출하는데, 전일까지 포스코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권 상위에는 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국일제지, 에코프로, TK케미칼, TSE, SK머티리얼즈, 롭스키자, 랩셀, 솔브레인, 오세임플란트, 바디텍매드,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매수가 좀 유입됐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 양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섹터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보이기보다 종목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좀더 강한 베팅이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연기금도 지금 S-OIL, 자, 포스코. 자, S-OIL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결국에는 좀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정제 마진에 대한 마진 폭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철강 가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되겠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석화 기업들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도 증가하고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 현대제철, LG 디스플레이, HMM,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지주 카카오 순으로 매수가 좀 유입됐습니다. 카카오에서 오늘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사실 지금 자리가 상당 고가 권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적인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카카오 자리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오히려 조금 관망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PI 첨단 소재, 첨보, GS 홈쇼핑, 하나마이크론, 네오 이뮨테, 레지온, 컴투스, EM텍, 녹십자 랩셀 순으로 연기금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더 개별적인 양상이 좀 드러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OMC 회의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일단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 이제 27일, 28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별표가 쳐져 있는 것은 경제 전망을 함께 하는 거고, 별표가 없는 달은 경제 전망을 하지 않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요번에는 경제 전망보다는 이제 코멘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언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지켜볼 것인가. 뭐 갑작스러운 변화는 이루어지기 좀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 유동성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작스럽게 또다시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하지만 이제 시장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보면 이런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법학과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비둘기파적인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비둘기 정도, 또는 이제 중립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는 회복이 되고 있고, 거기에 1분기 미국의 GDP도 우호적인 부분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또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 실업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리고 다시 한번 테이퍼링에 대한 압박은 상당 부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 그 전에 조금이라도 올릴 것인가, 연준 의원들마다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게 점도표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과는 좀 더 연준 의원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는 관망적인 성격이 지금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뭐 상당한 악재 자체가 나타나기는 시장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들을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매도세가 나타났고, 오늘 밤 미국장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지켜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 관망적인 성격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해보겠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4월 27일, 28일이 중요한 것이, 자,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7일인데요. 항상 이제 미국이 뭔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던지고 난 다음에 한국이 항상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러면 약 한 달 정도에 대한 기간이,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또 5월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4월달은 사실 경제 전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결정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대한 코멘트라 결정들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는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우리가 포스코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포스코가 4%에 대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유입되는, 그리고 거기에 기간,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죠. 사실 깜짝 실적이다.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 둘 다 실적이 상당 부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안에 내용들을 같이 보면요. 1분기 연결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가 증가했다. 자, 1조 5천억이 이루겠다. 이게 지금 현재 11년 만에 나오는 사상 최대에 대한 실적입니다. 여기 나왔죠. 10년 만에 최대치를 이루겠다. 매출도 10.5% 증가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매출도 증가를 했죠.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파이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 수요가 늘어났다. 또 한 가지는 마진이 개선됐다는 거죠. 왜냐, 영업이익이 120% 증가했으니까, 예전에는 1이라고 팔던 것이 최근에는 2로 판다는 얘기예요. 두 배 이상에 대한 마진이 증가를 했던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철강업황에 대한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영업 환경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는 100%씩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변화가 어떤 부분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왜 주구장창 이런 경기회복주, 화학과 철강주를 매수를 해왔고, 왜 우리는 지금 철강 관련된 개별주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되짚어보면요. 지금 준비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요. 철강 가격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지금 현재는 돌아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아이고, 여기 위에 글씨가 좀 잘못됐는데요. 자,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죠. 자, 중국의 조강 생산량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탄소를 저감하겠다라는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은 조강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을 옛날만큼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이 되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찍어내는 물량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기존에 유지를 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인 중국이 자기들 물량을 줄여버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맞물리면서 현재는 바뀌어서 상승하고 있는, 철강 가격들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관련된 가격들에 대한 변화를 보더라도 꾸준한 상승을 현재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꾸준한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이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철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엮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철강이라든지 뭐 스틸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양상들이라 좀 봐야 되고요. 뭐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는 없죠. 항상 이 조정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로 노출이 되었지만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에 대한 잠정 실적을 보면서 다른 여타의 개별적인 화학주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한 1주에 2주 정도 아직까지 상승을 나타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철강주들이 지금 포스코라는 현대제철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실적에 맞춰가지고 잠정 실적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철강 관련된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내일 하루,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연속적인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 부분 자체로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2011년도를 기억해 보자는 거거든요. 2011년도에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차화정이라고 했어요. 화학주와 정유주, 자동차였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잘 갔던 곳이 바로 철강과 조선이었습니다. 철강과 조선이었어요. 지금은 2010년, 11년처럼 경기 회복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뭐가 같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중국이라는 곳이 그때는 개발도상국에서 좀 더 성장률을 앞세워서 성장을 하는 단계였고 인프라가 엄청나게 터지는 시기였고요. 2010년도, 11년도는 지금은 작년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무뎌졌던 경기가 중국에 대한 경기가 현재는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곳이에요.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철강 관련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한 가지가 있다면 중국 관련돼서 뭐 중국 갑작스럽게 생산을 다시 한번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더 추세적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으로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항상 포스코나 또 현대제철에 대해서 우리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들 그리고 금속 기계주들이 바닥권역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들을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추세적 부분에서 돌아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추세대 하단에서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이런 수급을 정리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수급에 대한 영상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또 그런 트렌드를 선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도움이 되시면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하시고요. 지금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뭐 정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오는 섹터군들이 뭐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면 그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개별주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몇몇 로봇 관련주나 또는 기계 관련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등이 좀 나와요. 자동화 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대한 순환매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또 나머지 비금속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봐야겠죠. 그래서 금속, 기계 이런 쪽들도 순환매에 대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일단 내일장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디오를 또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오스네 임플란트에 대한 매기세는 들어오는 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디오가 한 번도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지금 이 디오는 한 네 번째 했는데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또다시 신고가는 가능하다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오늘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조선기자재 철강 쪽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세 번째 모토닉입니다. 수소차와 그린뉴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주가에 대한 변화를 감안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토닉 같은 경우에도 좋은 구간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좀 붙여내는 부분인데요. 하단에 있는 이런 12,500원짜리 바닥 권역에 대한 자리 잡았고, 여기 있는 13,300원, 13,500원이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집 차트에 대한 중간 라인을 돌파를 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상단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앞서 디오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있는 4200원 자리를 지금 현재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또 화인베스틸은 오늘 좋은 모습 보였죠. 오늘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 기업이 지금 현재는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의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양상, 그리고 철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임을 감안했을 때 정치 테마주로 보기보다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 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밤 12시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저렴할 때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어딜 가나 수익률 1위를 도맡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에서도 지금 매번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상로의 빨간 주식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항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하는 그런 통찰력을 함께 길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